최대한 빨리 명확하게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에 처음에. 자, 연구, 우리 그 학자들은요, working on, 무엇무엇에, 이런 프로젝트에 지금 거기에 뭔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뒤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주격. 그죠? 묻는 그러한 질문, 그 프로젝트입니다.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게 물어. 마을 사람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그들이 preparing for, 대비를 하고 있느냐? 무엇에 대한? rising은, 이때 rising은 현재 분사예요. 뭐뭐 하는, 점점점점 상승하는, 올라가는 해수면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는 프로젝트에 지금 뭐 하고 있었다. 그것에 진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 정도 되겠죠. 보다시피 어떻게 의문사, 주어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간접 의문이죠. 다른 문장에 묻는다 뒤에 누구에게 묻느냐? 목적어인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대상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목적어. 그래서 명사절로 간접 의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 마을들은 risk assessment, 우리가 risk란 말 많이 배웠죠, 이번에. 위험에 대한 평가서들 같은 걸 갖고 있다. 뭐, 예를 들면, 평가서가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마을들은 심지어 계획조차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1단계, 심지어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조차 갖고 있다라는 2단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에 말하는 이 점점 올라가는 해수면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라고 뒤에 역접의 접수가 나온 순간 저 여기는 내가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이라 했죠.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이거다라고 하고 원래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강조한 부분만 빼서 나머지를 뒤에 쓴 겁니다. 그럼 여기가 해석하려면 좀 웃긴 게 왜냐면 레어가 드문이잖아요. 해석하면요. 그건 바로 드문 마을이다. 실제로 carry out은 실행에 옮기는 거니까 그 하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인 건 드문 마을이다. 되게 이상한 말이죠. 이건 우리식으로 바꾸면 실제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마을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rare라는 게 부정어로 보셔야 되는 거에서는. 자, 근데 그게 하나의 이유는요. 어떤 이유? 뒤에 우리가 have failed.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 뭐 하는데? act는 무엇에 행동에 옮기는 거죠. climate change니까 우리가 지금 책에서 갖고 있는 기후변화. 바로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대응하는데 실패를 해왔던 이유는 이 문장 전체 주어는 one reason이 주어고 동사는 뒤에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이 보면 reason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주어 그대로 있고 우리는 행동하는데 실패했다. 뭐 동사 뒤에 climate change까지 없죠. 들어갈 자리가. 여기는 why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생략돼 있어요. 관계 부사는 선행사랑 관계 부사 둘 중에 하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 형태를 관계 부사는 띈다라는 거. 자,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빈칸 부분이니까 주제겠죠, 여기가. 자, 어떤 거냐? 다음과 같은 흔한 믿음이 바로 여기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It is far away. 아주 멀리 있습니다. It라는 건 위에 말한 기후 변화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스페이스는 공간이라는 의미지, 뭐 우주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많이 남았다. 공간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안 일어났다. 뭐 키르기스탄이고 뭐뭐 요번에 무슨 뭐 터키 예전에 터키로 있던 그 마을이 뭐그 나라가 좀 지진이 났지만 사실 우린 별로 관심이 없죠. 왜? 형제의 나라예요, 터키가. 하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 이런 마음에 뉴스 보고 쯧쯧쯧 하지. 아, 우리가 이것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은 잘안 하죠. 왜?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내주시겠죠. 자, four decades, decades랑 10년, 몇십 년 동안 기후변화는요, prediction, 예측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about future,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아직 안 일어날. 그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것에 대하여, 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in the future tense, 미래 시제로 얘기했다는 말이 뭔 의미일까요? 아직 안 일어날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계획이거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당장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자, 이러한 것들은요, 일종의 became a habit, 하나의 습관화 되었다. So that은요, 뒤에가 보다시피 동사 부분에 조동사에서 뭐뭐하기 위해서란 말을 쓰는데, 없는 경우는 그 결과, 심지어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 미래 시제를 사용한다. 이 미래 시제가 뭔 의미인지 알겠죠? 아직 안 일어날.
일어나기에는 시간 좀 아주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거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됐다. 비록 뭐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을지라도 뭐라고? 이 기후변화의 위기라는 것은 ongoing, 미래 텐스가 아니고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잖아요. 막 무슨 남극발 무슨 뭐이막 극강 추위가 오질 않나, 막 어디는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광주 비 하나 와도 우리 이러다가 조만간에 매일 못 씻고 다니는 생기겠어요. 그렇죠? 이러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지금 현재 이 ongoing 진행 중인다라는 이걸 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 시대를 쓴다. 뭔가 대응 굉장히 문제 생 있죠. 과학자들은 또한 종종 무엇에 집중하냐? 처음에 우리가 시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스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바로 어떠한 지역입니다. 리지언은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affected 이때는요 과거 분사입니다. 리지언 꾸미죠. 이 위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그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다. 조금 전 말했던 터키 같은 그런 나라. Such as Bangladesh나 Western Antarctica Ice Sheet. 여기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가 난 곳이죠. 막 빙하가 녹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보다시피 컵마디에 쓰였기 때문에 빼박이죠. 계속적 용법. 절대 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선행사가 뭐냐는 거야. 자, 뒤에 문장 볼까요? 불완전한 문장인데. For most American.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라는 이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문장에 필요 없는 부분. 전치사구예요. 부사구는 얘는 문장에 안 들어가요. 빼버리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아직 뭐가 없어. 동사로 시작했다. 그럼 얘는 주격인데 얘가 수식하는 게 뭐야? 보다시피 복수형 명사야. 엔탈티카 아이스 시트 하나인데 방글라데시 여기는 오를 썼으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얘두 개가 다 복수형 명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A or B, A 또는 B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얘를 만약에 선행사로 받으면 is가 돼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지? 아하, regions를 받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를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러한 지역들 미국인들에게는 physically 뭐야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게 아주 remote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말로 far away 어디 갔냐 in space가 되겠죠. 자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판으로 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고 지금 말 그대로 기후변화에 대해 대처를 안 하는 이유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 또 멀리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하고 그닥 지금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두 가지의 아주 궁극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기후변화의 대처에 실패한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기후대처에 실패하는 이유. 그거는 방금 했던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